되신 건지. 아,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. 연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우연찮게 여기 좋은 여기입니다. 어떻게 모여서 이 공연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? 처음에는 이제 관악기끼리 네. 이제 연주를 하고 다니는 한악기도 끼고 성악도 끼고 이제 뭐 피아노도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금 8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고.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모여서 연주를 시작한 게 한 16년? 오, 되게 오래되셨네요. 예,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클래식만 하기에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뭐 관객들이랑부터 시켜가지고 가곡도 하고 이제 뭐 외국 애니메이션 OST도 하고 이렇게. 앞으로의 활동? 아, 앞으로도 네. 사실 뭐 클래식 악기지만 네. 거기 클래식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장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. 지금 사실 재즈나 이런 진짜 정말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안녕.